안녕하십니까. 상세의 벽을 묻는다. 센서 스튜입니다. 조지 A.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을 밤이라는 영화 이후로 좀비라는 개념은 많이 정립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려서 좀비가 되면 막대로 몰려다니고 또 이렇게 산처럼 쌓아서 인간을 공격해서 인간 문명 자체가 멸망하는 내용의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개념의 좀비가 실제로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비라는 것 자체가 나오게 되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저게 무엇이냐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심지어 좀비들이 공격하는데 좀비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서 경찰들까지 밀리는 장면이 연출되곤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실 좀비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처음에 당황만 할 뿐이지 경찰이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단 좀비가 됐다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체액을 통해서 감염 시킨다는 것도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면요, 좀비는 2-3일 이내로 없어질 것 같아요. 일단 좀비가 됐다는 것은 시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시체가 움직이려면 다양한 근육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뇌가 정지된 상태에서 근육들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도 하고요. 뇌가 정지됐다는 것은 모든 신경계통이 정지됐다는 뜻과도 같은데 과연 어떤 거로 지휘를 내려서 움직이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체가 됐잖아요. 이러면 이 시체가 부패하거든요. 미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시체가 계속해서 부패가 될 텐데요. 이때 박테리아가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신을 부풀게 하고 악취를 풍기는 가스를 생산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냄새를 맡은 각종 파리나 딱정벌레, 바퀴벌레와 같은 이런 곤충들이 좀비에 엄청나게 붙어서 알을 낳습니다. 또 각종 야생동물도 냄새를 맡고 좀비를 습격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겠죠. 좀 혐오스러우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72시간 내로 좀비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폐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극악입니다. 정말 봄과 가을은 없고 여름과 겨울만 있는 엄청난 날씨를 보여주잖아요. 이런 양극화 때문에 오히려 좀비는 덥도 움직이지 못하게 될 텐데요. 왜냐면 여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무 덥다 보니까 부패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겨울엔 얼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니 러시아보다 추운데 어떻게 움직여? 맨몸일 텐데, 그쵸? 그리고 좀비의 경우는 보통 체액을 통해서 전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으로 전염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물론 오늘날에는 도시에 모두 모여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런 전염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체액을 통한 전염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면 숙주가 죽어버리면 더는 전염을 못 시키고 또 상대적으로 전염시키기는 제한적이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코로나19와 같이 공기상의 전염이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재채기 한번 해서 멀리까지 퍼뜨릴 수 있는 게 전염에 효과적이겠어요? 직접 가서 물어서 전염시키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당연히 전자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확산은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치악력은 70kg 미만입니다. 상당히 치악력이 낮은데요, 이 치악력을 가지고 방역복을 뚫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진짜 두꺼운 가죽으로 있잖아요. 그거보다 안 뚫립니다. 우리가 무슨 사자나 호랑이도 아니고 영화에서는 뚫리는 것처럼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좀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압하기가 수월한데요, 우리는 총이라는 발명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까지도 바꿔놓은 총인데요, 아마 좀비 사태가 나고 상부에서 총기 발포 허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하루 만에 좀비 사태가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진짜 총이라는 게 너무 셉니다. 경찰선에서도 끝날 수도 있거든요. 멀리서 좀비 쏘고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쉽습니다. 거기다가 72시간 제한이 있는 게 좀비인데 72시간 내에 그렇게 많은 전염을 시킬 것 같지도 않고요. 다만 좀비 사태가 발생이 되면 인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요, 일단 살아있잖아요. 인간의 형체인데 살아 움직이는 것을 과연 사람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생물체로 봐야할지라는 철학적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최대한 이 사람들을 생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치료를 하려고 할 거예요. 어찌됐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가둬두고 실험용으로 쓰고 치료제 개발에 힘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 시간을 생각해보면 2-3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무서운 이야기겠지만 이 좀비 바이러스를 활용해서 생화학 무기로 활용하는 나라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결론만 말하자면 좀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류 문명이 붕괴하거나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재미로만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기나 좀비에 감염된다는 설정이 있다면 인류 문명이 붕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영상은 좀 시원한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좀비가 실제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형!